오늘 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 얘긴데. 요즘 제가 근로장학생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랑 같은 팀에 있는 조교들, 대학교 조교들이 너무 어린애들인 거야. 나보다 동생 같아. 너무 어린데, 어린 건 괜찮은데, 싸가지도 없어. 말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민원 전화 받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애들이 다. 민원 신고 안 당해봤나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대충 그 느낌을 간파했죠. 아, 얘네들은 대학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뭐고 그냥 지들 꼴리는 감정대로만 하는 애들이구나.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고 다들 그렇게 살지. 항상 반인대의 예시가 있죠. 조금 성숙하고 나이도 있으시고 좀 많이 아시는, 많이 깨우친 분들은 짜증내봐야 나중에 나한테 칼밖에 안 들어오는 걸 아니까 안 그래. 굳이 안 그래. 당장 공익할 때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만 봐도 그래요. 그분들은 민원 전화를 하루에 몇십 통씩 받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실제로 정신병자, 뭐, 어떤 지체장애인 분, 뭐, 조현병,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도 짜증내봐야 자기 기분만 나쁜 거지. 그럴 필요 없으니까 다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네, 그냥, 이러고 넘기는 법을 알아. 근데 이제 막 사회생활 하려고 뛰어든 어린 애들 있잖아요. 일이고 뭐고 사회생활이고 융통성 뭐 어떤 사회화 어울리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칼 맞지 않는 법을 하나도 몰라. 그냥 지들 본능이 말하는 대로 짓기밖에 안 하는 거야. 나는 동사무소 공익생활을 할때 저도 민원 전화를 받아요. 처음엔 나도 조금 싸가지 없이 말했던 것 같아. 처음엔 나도 민원 전화한테 아,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뭐 심부름센터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조금 나쁘게 말한 건 솔직히 있어. 죄송하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무서운 거야. 아니 이러다가 갑자기 그 전화한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빴어. 그래서 칼 들고 나 죽이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냥 뭔가 나쁘게 대해봐야 나한테 얻을 게 없잖아. 반대로 좋게 대한다고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런 마음에 좀 좋게 대했다면 좋게 대했고, 그냥 생활의 지식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내가 착하게 살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칼 맞지 않으려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왜냐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물론 이유야 많겠지. 불친절해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진짜 민원실에서 그 민원 전화 받을 때 공익할 때 조금 내가 기분이 나빠서 싸가지없이 대했어. 근데 갑자기 민원인이 알고 보니까 막그 교도소에서 막 이제 막 출소해서 나온 그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좀뭐 좋은 일 해보려고 전화했는데 내가 싸가지없이 대해서 그냥 칼 들고 와서 진짜 나 찔러버리면 난 그냥 죽는 거야. 내가 착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칼 맞지 않으려고 착해 나는. 진짜 칼 맞을 수 있어. 착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 탓하면 늦었죠. 이미 칼 맞고 난피 흘리면서 죽고 있는데. 와, 저 사람 내가 나쁘게 말했다고 칼 찌르네? 진짜 너무했다. 이 생각할 땐 뭐, 이미 죽었어. 이걸 좀 방지하고 싶다고도 말할까요? 좀 망상, 과대망상이긴 한데. 이게 착하려는 이유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관공서, 동사무소에서 일했을 때 사람들, 공무원분들은 절대 짜증내지 않아. 절대 말투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이런 말 절대 안 해. 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 절대 안 해. 다 그냥 처음 얘기한 거. 아무리 뭐다열 번씩 얘기해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근로할 때 있는 그 대학교 어린 조교들 있잖아요. 그냥 모든 말이 그거야.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이렇게밖에 말안 해. 말을 몰라. 어떻게 대화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나를 또 근로장학생으로 쓰고 있어. 날 어디 또뭐 곱게 보겠냐고. 그냥 노예들이 대하듯 대하지.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안 걸고, 명령조로 말하고, 눈도 안 보고, 그냥 인간으로 안 봐. 이게 조금 나한테 기분이 나빴다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제가 조금 독한 마음에 국가 장학생이니까, 뭐, 한국 장학재단이나, 뭐, 어디, 센터? 어떤 이런 저의 인권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신고할 각오를 하고 나왔어. 근데 아무래도 나 혼자 이렇게 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 여친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뭐 그렇게 전화해도 될까 차분히 얘기했어. 여친님께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야. 왜냐면 만약에 신고했어. 신고해서 내 말대로 정의가 도래했어. 정의의 심판을 내려서 그 나쁜 직원들이 뭐 잘리던지 뭐 정지를 당하던지 했어. 근데 난 계속 거기 출근해. 그럼 이제 그 직원들은 나를 이제 그렇게 보겠지. 초코보 저 새끼는 또 자기 일 시켜준 사람들 신고하는 아주 매정한 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나로 인해서 뭐 잘리던지 정지를 당한 그 조교들이 칼 들고 올 수도 있어. 그럼 난 그냥 신고한 이후로 죽는 거야. 죽는 것보단 조금 더 살아있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런 위험함이 있죠. 신고를 해서 뭐 내 말대로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해. 정의 실현하면 뭐해. 난 이미 그 나쁜 사람들의 칼 맞고 죽어 있으면 정의고 나발이고 어딨어. 저도 이런 걸 염려했지만 그래서 에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결심을 했었어요. 결심을 해서 그리고 그 조교란 사람들이 나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대학교에 내 기록을 다 수정했어. 다 수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그래도 내 여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 하지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내 말대로의 정의가 됐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거기서 일해야 되는데 딴 직원들의 눈총? 아니꼬움을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 되게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나에게 조언을 줬어요. 너무 감사했죠. 난 너무 고마웠고 그로 인해서 내 그 꼬인 정의, 꼬인 그 생각들이 풀어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 너무 고맙고 덕분에 살았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고마웠죠. 다행이고 내 나쁜 마음을 풀어주셔서 고맙고. 왜냐면 제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나중에 할 라디오 제목인데 올바른 세상은 올바른 신고와 올바른 처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좀 비하의 의미는 없지만 비교를 좀 해보죠. 예를 들어 사람이 살기가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된 나라와 사람이 살기 가장 안 좋다고 순위가 매겨진 나라 둘을 당장 비교해보자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뭐 나라의 어떤 법, 복지가 좋은 탓 덕분도 있겠지만 그 민족 자체의 의식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그게 갈리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당장 생각해볼게요. 어디 좀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유럽 국가 뭐 아이슬란드일 수도 있죠. 아이슬란드, 뭐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곳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복지도 잘 받고 편하게 산다고 해. 그 사람들은 복지가 좋기 전에 인간 자체도 의식과 그런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비교하자면 중국과 비교해볼까요? 중국? 이래도 되나? 제 친구 중에 중국 유학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수도에서 살아. 수도 변두리겠지? 수도 사람들 그냥 한국인들이랑 다를 거 없대. 막 그렇게 무식하고 막 못 배운 사람들 있긴 하지만 도심 주변은 없대요. 근데 좀 시골로 가면 그냥 시장에서 막 과일 그냥 들고 먹고 맛없다고 하고 행패 부리고 뭐 상의 안 입고 돌아다니고 막 훔치고 도망다니고 싸우고 패고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일부 중국의 무식한 사람들이 또 있기는 하대. 근데 그게 다 지역 수준에 따라 다르대요. 당연히 수도권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랑 다를 바 없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보다 착하다고까지 말하더라고. 근데 시골은 진짜 미개해 보일 순 있다. 그냥 이 정도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 중국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것처럼 나는 우리나라만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장인 생활, 사회생활, 대학생활만 봐도
인정하기 싫은 수준 차이라는 게 있어. 전 그게 어떻게 느꼈냐면 내 관공서 공익할 때 공무원분들 20대도 있고 뭐 40, 50대 있어. 일단 다 적어도 친절하고 일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알아.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쪼꼬부야 이 일을 해줘 라고 했어. 근데 내가 그 일을 막 못하면 공무원 본인이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될 일을 힘들게. 근데 일을 잘 시키면 그럴 일이 없지. 이 지능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능력, 뇌, 생각 이게 이 대학교 조교랑 공무원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틀리다는 거야. 다른 수준이 아니야. 틀려. 이 수준 차이를 보면서 뭐 마음 아프다면 좀 마음 아프고 어이가 없다면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난 왜 또 이런 걸 구분해서 또 스스로 또 고통을 받는지 모르면 나도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살면 되는데 이걸 아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가짜는 이유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쪼꼬뿐만의 작은 뒤틀린 정의 때문에 그들을 신고하려고 했죠. 근데 신고해봐야 결국 내가 입을 피해가 더 크고 전적으로 내가 불리해.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게 당연히 더 낫고 그냥 그들을 용서해보자. 뭐 나한테 엄청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첫날에만 좀 그러고 말았으니까 관용을 베풀어보자. 그냥 용서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난 이걸 나누는 건 민족성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 그 좀 꼬인 제가 지금 말한 꼬인 조교들의 생활을 보면 막 집에서도 올바른 사랑 못 받고 뭐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누구한테는 뭐 갈굼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축적 돼서 지금 돼서 일하고 있는 조교라는 입장에서 그게 좀 보일 수도 있어. 그게 표출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반대로 뭐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이런 푸르르고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사랑과 교육을 가르치고 사회는 주민들에게 그 올바른 행복, 복지 그런 걸 베풀었다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 행복도의 차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사회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차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냥 이런 걸 조금이라도 저는 이런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조금이라도 없애고 싶다는 정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는 결심을 했지만 여자친구는 올바른 설득으로 저를 말려줬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누구는 그 평생 행복하게 뭐 그냥 외국처럼 뭐 그냥 굴뚝 청소를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작은 도시에서 작은 꽃가게를 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 사무직 앞에서 한 50년을 그냥 모니터 앞에서만 월급 받으면서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런 살아가는 세상의 차이, 행복의 차이 이런 게 요즘 자꾸 생각이 가네. 왜 누군 그렇게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누구는 모니터 앞에서 매사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환멸을 느꼈달까? 그래서 신고하고 싶고 뭐 가짜는 정의 내세우면서 좀 좋은 사람들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말이 좀 우왕좌왕 가는데 결론은 이 정도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신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야. 근데 어떤 직원이 막 30분씩 늦게요 맨날. 그리고 좀 얌체짓을 해.
그렇다면 뭐 정당하게 뭐 팀장이든 과장이든 말해봐서 어떻게 좋게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근데 나처럼 그냥 근로장학생 입장이면 뭐 직원들이 뭘 하든 뭐 조교가 입구에서 똥을 싸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다 녹음해서 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용서한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괜히 신고해서 막 일 크게 만들고 내 집 찾아오고 내 가족을 위협할 거라는 공포감 속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두면 언젠가 또 어디서 치이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해서 그냥 용서해보죠. 어쩌면 그들도 피해자일지도 몰라. 이런 힘든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든 돈 벌고 살려고 대학 조교하고 있고 성격은 꼬인 대로 꼬여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면 그들도 마음 아플 테니까 그렇다고 피해자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런 그들의 살도 삶도 존중하고 봐주자. 이게 안 입고 온 사람들은 나처럼 이걸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 더 좋은 세상에서 살면 되니까